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공포심리에 왜 떠십니까? 집값 하락한다라는 그런 매스컴만 들어도요, 저는 반대로요, 정말 진심으로 설렙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36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상급지 이동하려고 집 내놨는데 아직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두 팀 정도가 보러 오셨는데 계속 관망하는 분위기처럼 보이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 건가요? 전 이 대표님 영상을 보니 집값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선 다 그렇게 말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2022년 집값 상승한다라고 이 부동산 전망의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시고 오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기조는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남들처럼 저는 몸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의 그 기조는 변화가 없다. 집값이 떨어져야 할 여러 가지 요인이 저한테 보이지가 않은데 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따라서 저는 집값이 이제 앞으로 동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이 전세 수요가 움직여야지 매매 수요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전세 수요가 1월 2월에 봄 이사철에 맞춰서 움직여준다면 집값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봄 이사철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조정기는 조금 더 유지될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아직 1월에 지금 첫째 주만 지나가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좀 두면서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좀 읽으셔야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공포심리에 왜 떠십니까? 저는 매스컴이건 어디서건 집값 하락한다라는 그런 매스컴만 들어도요, 저는 반대로요, 정말 진심으로 설렙니다. 저는 진짜 설레어요.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설렌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의 유동을 우리가 잘 확보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계획해 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야죠. 매수할 좋은 기회를.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왜 떠십니까? 쫄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서 선봉에 서서 여러분들 이끌어 갈 테니까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으세요. 받으셔서 전략적인 계획, 준비 잘 짜시면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마도 반대로 정말 설레어 하실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십시오. 자, 우리가 집값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물결처럼 굴곡이 생기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조금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그 구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죠. 이 변곡이 생기는 시점부터 가격이 조정을 보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걸 조정기라고 해요. 집값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산의 정상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출발선상이에요. 그러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쉬어가지 않습니까, 중간중간마다? 그게 뭡니까? 조정기라고 해요, 조정기.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서 지금처럼 가격이 정체되면서 이런 구간들이 지금이 처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인 여러 가지의 변곡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자, 가까운 과거에서 봤을 때 2018년 9.13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또 조정기가 또 찾아왔죠. 이 찾아왔던 시기가 언제예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또 여기에 2020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 또 조정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 또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조정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냐?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금 시기를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 조정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한 거 왜 잊고 사십니까? 경험하셨잖아요. 2016년 11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조정기가 찾아왔어요. 조정기가. 그리고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 조정기를 맞이했죠. 이 조정기 거의 3개월 갔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갑니다. 이 조정기는 길지 않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2018년부터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정기는 2019년 상반기 때부터 또 한 6개월 정도 장기간, 그때는 완전히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 조정기에도 집값이 하락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은 고점 대비 거의 10에서 15% 정도가 떨어지는 게 조정기입니다. 그런 상승장에 있는 조정기를 우린 경험했다고 이미. 그 시절에도 그 시기에도 집값이 하락한다, 하락론자의 주장이 엄청나게 커졌던 시기였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들.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린 여기까지 집값이 올라간 걸 여러분들도 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또 2018년 9.13 대책이 나와서 2019년 상반기에 집값 떨어지고 하반기에 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2020년 상반기 6개월 정도 또 조정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7.10 대책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정도의 조정기가 찾아왔고 2021년 또 폭등 장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26일 날 가계대출 발리방안 대책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또 정체되는 조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집값이 조정되는 이 정체기가 여러분들 처음 느껴보셨냐고. 지금 이미 여러 번의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 찾아서 경험했다고요.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왜 잊고 사시냐고. 지금 왜 주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있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분들 지금 후회하시잖아요 전부 다. 아니 그분들 이때 기회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 샀으면 지금 집값 때문에 돈 벌었다고 그 사람들. 근데 본인이 돈 벌지 못하고 남들이 돈 버니까 시기 질투에 여러분들 지금 회방 놓는 단계에 있다고. 지금 회방 놓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열고 듣고 계십니까? 자, 따라서 역대 우리가 조정기가 찾아왔던 그 구간을 역사상 한 번씩 찾아본다면 흐름을 아셔야죠.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 집값이 상승했던 상승기에도 여러분들 조정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왔다고요. 1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찾아옵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간다고. 그러면 2021년 10월부터 정체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짧으면 언제입니까? 1월에 끝난다고. 1월에. 길면 4월에 다시 시작한다고요 상승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KB 통계를 보십시오. 전주 대비 지금 전세 거래량이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전주 대비 더 많이 늘었다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집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더 올랐습니다. 지금 올랐다고요. 지금 아직도 상승률이 나와 있는 증감률이 보이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매수 의지수도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좀 전주 대비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수요가 움직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월, 2월에 돌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체되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냐? 아니라고요. 자,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집값은 떨어져야지. 근데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집값에 지금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증감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반대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호가는 계속적으로 올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감소됐다고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자,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감소됐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비중 또한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됐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매월마다 거래량이 약 2,000건 나왔습니다. 2,000건이면 사실 역대 최저치는 아닙니다. 가까운 과거에는 2018년도에 한 2천여 건들이 몇 월 정도는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했던 2012년, 보합장세가 있었던 2010년,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약 2,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기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된 게 아니라고요. 자, 거래량이 감소됐는데 집값이 반대로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리가. 이 심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아직도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려있는 시장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고, 아직도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지금 죄송스럽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이 모든 네 가지의 요건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 이게 집값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외제차 구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차 살려면 6개월, 1년 걸려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공급이 아직도 부족해요. 공급이 회복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리가 떨어질 수 있겠냐고요. 지금 심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 반대로 심리가 악화돼야지만 이 거래량 감소가 집값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언제쯤 꺾여질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모든 지표가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유동성은 축소되고 세금은 늘어나면서 경기가 악화돼야 됩니다. 내수가 악화돼야 된다고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공급이 늘어나고 이 모든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 모든 요건들이 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시기는 내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이 미국의 FOMC에서 나온 의사록이 지금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양적 긴축으로 가면서 테이퍼링 종료하고 올해 금리 인상 조치 나오겠다. 근데 이게 쉽게 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어려 보인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기준치보다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1월 중하순 정도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소비 판매 지수, 여러 가지의 이 경제 지표가 나오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완전히 금리 인상 조치와 그리고 유동성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시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가 된다면 저는 공급이 늘어나기 이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위기로 인해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내수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변곡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지, 올해에는 여러 가지 구간들이 지금 변화되는 시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아직 집값이 다시 상승할 시기는 조금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 이게 보합장세로 가다가 수년간 가다가 물건이 적체되면서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귀 닫고 사셔야 됩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입장을 왜 듣습니까?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마음 굳건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설레인다고요. 본인을 설레게 만드시라고요. 이해되시죠? 화이팅 하십시오.